동해 무코항에서 어다를 지나 대진항을 잇는 해안길은 아기자기한 명소가 많습니다. 하지만 높은 파도가 치면 안전사고 우려도 적지 않은 곳인데요. 동해시가 보다 안전한 해안로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송혜림 기자입니다. 동해 바다를 낀 해안도로. 드라이브를 하면서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어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. 하지만 도로가 바로 바다와 접해 있어 높은 파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컸습니다. 이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동해시가 해안보도를 설치하고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등 해안로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. 동해시는 특별교부세 등 14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. 구간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까막바위와 문어상 등 어달항에서 대진항까지의 2.5km 정도입니다. 연내에 450m 구간을 완공하고 남은 2km 구간은 내년에는 마무리됩니다. 해안로드가 완성되면 동해시가 공을 들인 동해 등대부터 돗제비골 스카이밸리를 지나 어달 대진항까지의 코스가 완성됩니다. 월파 방지 등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 동해시는 해안로드 조성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할 계획입니다.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.